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한번 볼게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부사가 하는 일 뭐야? 부사가 하는 일요 밑에 나와 있네. 동사, 형용사, 부사 수식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이 진짜 진짜 많아져. 부사로 만약에 투부정사가 쓰이면 해석이 엄청나게 다양해져. 그래서 그 해석을 따라서 뭐 앞에 감정의 원인은 뭐뭐 해서 뭐뭐 한이고 뭐 해석한다고 하고 막 되게 많거든. 이름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 이름 말고 해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게더 중요해.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된다는 걸 아는 게더 중요하니까 감정의 원인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 이것도 그냥 바로 볼게. 근데 보기 전에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아. In order to랑 so as to로 바꿨어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to가 만약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인다면 to만 써도 되고 간략하게 in order to라고 써도 되고 so as to라고 써도 괜찮아. 얘네가 다 같은 말들인데 이 뒤에 걸 쓰면은 좀더 확, 어이구, 얘 뒤에 걸 쓰면은 좀더 확실하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바로 볼게요. 문장을 완성하시오. 돕기 위해라고 했지. 그러면 to help. 당신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to meet you. 네, 한 번만 위에 거 다시 볼게. 얘가 to help가 꾸며주고 있는 건 앞에 나오는 동사야. 그래서 얘는 부사라고 하는 거고, 얘는 기쁜데 만나서 기쁜 거야. 그래서 형용사 꾸며줘. 그래서 얘도 부사야. 그 다음에 배우기 위해 to learn 쓰면 되고, 배우기 위하는 일이 뭐야? 읽는 거지. 동사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부사야. I was so 유감스럽다 라고 하면 sorry, sorry가 미안해 말고 유감이다, 안타깝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to hear the news라고 하면 되고 슬픈 이유가, 유감스러운 이유가 to hear이라서 얘는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거. 기뻤다, glad. to win, 땄다라는 거 win 쓰면 돼요. 형용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야. 그 다음에 되기 위해서지 to be 아니면 become 써도 괜찮아. 떠난 이유가 뭐야? 배우가 되기 위해서지. 그래서 동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도 부사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라고 하네. 그러면 실망했다 먼저 써야 되니까 was disappointed to lose, 떨어졌다라는 거 lose라는 표현 써. 그 다음에 데이비드는 한국으로 왔다. 데이비드는 왔다. 왔다라는 거 came 쓰면 되겠다. came. 왜 왔냐면, came, 코리아가 먼저 나오겠네요. came to Korea to meet 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도 to lose 있지. 앞에 나온 disappoint라는 형용사 꾸며줘. 그러니까 부사야. Come to Korea to meet his friend Gina. 여기서 to meet은 동사 꾸며줘. 그러니까 부사야. 놀랐다라고 하네요. I was surprised인데 very surprised. 깜짝 놀랐다니까. very가 먼저 들어왔다. very surprised to see him. 놀랐어. 근데 그를 봐서 놀랐어. 그래서 형용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to see가 부사야. 그는 공부했어. studied. 이제 정말 열심히 했네. hard.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 하기 위해서 in order to라고 쓴다고도 했지. 그래서 in order to 통과하기 위해서 pass the exam 이라고 쓰고, 얘가 꾸며주고 있는 건 공부하다라는 동사야. 그래서 in order to pass the exam이 부사로 쓰인 거야.
그 다음에 부사전용법으로 결과랑 판단의 근거라는 게 나와. 여기서는 다른 표현들도 많지만 나는 딱두 가지만 외워놓으면 괜찮다고 하거든. 먼저 grow up to be 라는 거. 자라서 부모가 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only to 동사원형. 결국 뭐뭐 되다 점점점까지 붙여줘야 돼. 이게 되게 안타까운 표현이거든. Grow up to be는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나중에 자라서 연예인이 돼. 그러면 I grew up to be a star이라고 쓰는 거고, 내가 나중에 자라서 의사가 됐어. 그럼 I grew up to be a doctor 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only to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에 되게 많이 쓰거든. 예를 들어서 I studied hard.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결국에 있잖아, 내가 수능을 한번더 보게 됐어. Only to do 재수.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뭔가 진짜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제대로 했는데 결과는 고작 그것밖에 안 돼라는 의미에서 on이라는 거야. on이라는 게 열심히 했어. 근데 고작 이거밖에 못했어 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이거 only to 다음에 나오면은 뭐 only to fail 이런 식으로 결국에 그렇게 못했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는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러면 바로 밑에 거 문제 볼게요. Sam must be tired라고 나왔어요. Sam은 피곤한 게 틀림없다가 앞에 표현이네요. must 여기서 틀림없다래요. 지금까지 자는 걸 보니 to sleep till now. 여기서 till은 until이랑 같은 말이야. 지금까지 라고 쓰였고, she must like Lin. 얘는 진짜로 린네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여기가 겹치고 이 뒤에 거 쓰면 되네요. To give her a present. give가 동사, 여기서 얘가 간접 목적어, 얘 직접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Grew up to be a famous novelist라고 쓰시면 되고요. Grew up to be라는 표현. 그 다음에 경찰은 그 아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라고 할 때,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많이 쓰는 표현. 매일 시간을 잘 지키는 걸 보니, 를 쓰고 싶으니까 to be on time every day. be on time이 제 시간을 지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보기와 같이 to부 정서를 이용해서 바꿔 써달래요. He must be rich. He owns four cars. 그가 네 개나 차를 가지고 있는 걸 보니 분명히 부유한 게 틀림없어라는 것처럼 좀더 줄여서 써달라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도 볼게요. I went to the department store. 나는 백화점에 갔는데, but I found it closed. 하지만 내가 찾은 건 결국에 백화점이 닫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표현 쓸 때, only to find it closed 라고 쓰면 되고, 얘 중요해. found지만 얘는 앞에 투부정사 들어있으니까 원형 써야 되죠. He's on vacation, so he's happy. 얘는 그는 방학 중이라서 행복하대요. 그러면 he is happy to 이 문장이 있으니까 뒤에 부분 써야겠죠. To be on vacation. 여기도 원형 쓰는 거 조심하시고, she must be brave. 겹치네. 그럼 뒷부분을 써달라는 거네. 왜 용감하냐면 she goes abroad by herself. 혼자서 해외여행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용감하대. 그래서 to go abroad by herself
라고 쓰면 되고 마지막 거 Linda must be a big fan for that of that singer. Linda는 아마 그 가수의 굉장한 팬일 거야. 왜냐면 she knows all of his songs. 그의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엄청 팬일 거야. 그래서 to do all of his songs 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원형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부사적 용법 거의 다 왔네요. 진짜 진짜 많다. 투부정사가 되게 많지? 되게 많아. 할 얘기가 되게 많은 부분이야 여기가. 그 다음에 얘는 다 보면 콤마 있거든? 앞에서 쓰였어. 이거 그냥 바로 볼게. 봐봐. If you tasted this cake, 너가 만약에 이 케이크를 맛본다면 you would think it came from a bakery. 넌 아마 이거 사온 거라고 생각할 걸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만들었는데 되게 잘 만들었나 봐. 그럼 볼게요. 이거 그냥 바로 써볼게. To taste this cake라고 줄여서 표현했어. 그냥 if도 지워버리고 you도 지워버리고 taste 앞에다가 투부정사만 붙여준 거야. 밑에 것도 똑같아. 그래서 if 지우고 you 지우고 to 붙여줘. 이렇게 밑에 것도 똑같다. if 지우고 you 지우고 to 대신에 원형으로 써줘야겠지? To see him run. 그 다음에도 똑같아. if 지우고 you 지우고 앞에다가 to 붙여줘. 그 다음에 이 음식은 만들기 간단하다 라는 말을 써달래. 이거는 간단해. 심플 먼저 써. 근데 뭐가 간단해? 만드는 게 간단해. 그래서 얘는 앞에 나오는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부사야. 그 다음에 러시아어는 어려워. 뭐하기에 어려워? 배우기에 어려워. 이것도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부사로 쓰였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앞에 나온 것처럼 to 먼저 써. To hear her story 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앱은요 편리해요. 뭐하기에 편리해? 사용하기에. To use 이것도 To use가 convenient 꾸며주고 있고요. The city is dangerous. 위험해. 여행하기에 위험해. 얘도 부사로 쓰여서 앞에 나온 dangerous 형용사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내 고양이가 우는 것을 들으면 To hear 뭐를 듣는 건데? 내 고양이, my cat. 내 고양이가 뭐 하고 있어? cry 하고 있대. 이렇게 쓰면 되고 왜 이렇게 쓰는지 보여줄게. hear은요 지각동사예요. 얘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이나 ing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장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게 생겼네요. 나는 이게 왜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가주어진 주어랑 같이 하면 되게 편한데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게 봐봐. 이 문장 봐봐. It was difficult for Jenny to learn how to tap dance. 제니한테 탭댄스를 어떻게 추는지 배우는 것은 어렵대. 야 근데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이는 일단 가주어죠. 진짜 주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야. 문장의 주어는 이거야. 근데 배우는 건 누구니? 배우는 건 제니지. 배우는 게 제니야. 그래서 이 투부정사 얘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린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 배우는 건 제니잖아. 그래서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건 바로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for를 쓰거든요.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는 for를 써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딱한 경우가 있는데 of를 쓸 때요. of는 언제 쓰냐면 우리의 성격을 나타낼 때 있지. 예지 쌤은 너무 친절해. 예지 쌤은 너무너무 관대하고 숙제도 많이 안 내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친절하다라는 거 표현할 때 아니면 성격이 더러워 아니면 성격이 좀 게을러 현명해 귀찮음이 많아 이런 식으로 쓸 때는 그런 표현들이랑 같이 나올 때는 for 말고 of를 더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문장을 봐볼게요. 뮤지컬을 보는 것이 나한텐 재밌대요. 봐봐. 그러면 it's fun. 뮤지컬 보는 게 재밌는 거지. 여기다가 to see를 먼저 쓸게. 보는 게 누구야? 나야. 그래서 나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여기에 for me를 쓰면 돼. 근데 한 가지 내가 깜빡하고 얘기 안한게 있어. 의미상의 주어 for이랑 of 쓴다고 했지. 얘 뒤에는 무조건 목적격을 써야 돼. 그래서 I 안 돼. me 써야 돼. he 안 돼. him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목적격을 써야 하는 자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전치사 다음이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속물을 믿는 건 어리석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성격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긴 for 말고 of를 써야 돼. 내가 어리석었대. 내가 믿어서 어리석었어 라고 쓰면 되고, 이것도 믿는 사람이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me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봅니다. wise, 현명하다라는 거 성격이지. 너가 현명하대. 그러니까 of you 말한 거니까 to say so 라고 쓰는 게 가장 어울리겠네요. 다른 표현 말고 so라고 나오면 say랑 같이 써요. 그 다음에 it's very friendly 라는 것도 성격입니다. 그래서 of 먼저 쓰고 그가 다정하대. 그러니까 him. 왜 다정하냐면 help 도와줘서 다정합니다. dangerous라고 하는 건 성격 아니죠. 그러니까 for 쓰고요. 우리한테 위험하니까 us, to, killing 오르는 게 위험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도 볼게요. 용감하다라고 하네요. it 용감합니다. brave 누가 용감해? 주디가 용감해. 그러니까 of 주디. 의미상의 주어가 항상 먼저 나와.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요. 얘가 왜 용감하냐면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는 건 언제나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거 쉽다라고 나오네요. It's easy. 누구한테 쉬운 거야? 독일인들한테 쉬운 거야. 그러니까 for Germans. 뭐가 쉬운데? To learn English가. 그 다음에 즐겁다라는 거 쓰면 돼요. It's fun. 쓰고 아이들한테 즐겁대. For the children. 뭐가 즐거운데? To go to the amusement park. 그 다음에 너는 친절해. 그러면 it's kind. kind 성격이지. 그러니까 of you 너가 친절해. 왜? To lend me your notebook. 순서 바뀌면 안 된다. lend your notebook me 아니야. lend me your notebook이라고 써야 돼. 이렇게까지 보고 얘는 그냥 아예 순서 외워놓으면 굉장히 편해. 그러니까 한번 써볼게. It is 형용사 for of 명사 to 동사 원형 이렇게 생긴 문장이고, 이시 가주어 얘가 진주어, 얘가
의미상의 주어. 이 형태로 가장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놓는 게 가장 좋을 거야. 그 다음에 투투가 나왔네. 투투는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이거는 바뀌는 게 중요해. 투투는 좀더 구구절절 풀어서 쓰면은 소 형용사 부사 대 주어 캔 쿠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 여기서 소랑 대시랑 같이 나오는 거, 투는 투랑 같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 그 가운데는 형용사 부사 둘다 상관없어. 됐죠? 이것도 바로 볼게요. 이건 의미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의미 때문에. This lesson is too difficult for them to follow. 이 단어는 그들이 따라오기에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 단어는 너무 어려워서 그들이 못 따라오는 거겠지. 그렇게 조금 더 풀어서 써볼게. This lesson is so difficult. 굉장히 어려워서 that 그들이 주어니까 they로 바뀌겠지. They can't 못 따라와.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것도 It was too cold for us to go swimming. 우리한테 수영 가기에 날씨가 너무 추워. 그러면 너무 추워서 여행 수영 간 거니 못간 거니? 못 갔지? 그렇게 쓰면 돼. It was so cold. So that us인데 그대로 쓰면 안 돼. 우리는이잖아. 그래서 we. 그 다음에 can't 쓰면 안 된다? 여긴 couldn't야. 왜냐면 앞에 시제가 과거형이지. 그래서 얘도 과거형으로 맞춰줘야 돼. We couldn't go swimming. 그 다음, The water is so salty that she can't drink it. 그 물이 너무 짜서 그는 마시지 못했어. 그러면은 뭐 마시지 못할 만큼 짠 거잖아? 마시기엔 너무 짠 거야. 그래서 줄여서 쓰면 되겠네. Too salty. To를 먼저 쓰면 안 되겠다. 누구한테 짠 거냐면 she 있잖아. For her이 꼭 들어가야 돼. To drink까지. 이스도 쓰면 안 돼. 이슬 굳이 쓰면 안 되는 건 앞에 이미 나와 있거든. The water is too salty for her to drink라고만 써도 충분해. 뒤에 이슬 쓸 필요 없어. 얘는 알았지? 쓸 필요 없어. 너희가 이거 분명히 많이 헷갈릴 거야. 신경 쓸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너희가 틀린 거 있으면 꼭 같이 고치면서 봐. 정말 이건 헷갈릴 수가 있고 많이 실수도 나올 테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가자. 여기도 some English words are so strange. 몇몇 영어 단어들은 되게 이상하고 낯설어서 that I can't understand them. 난 그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대. 그러면 내가 이해하기에 너무 낯선 거겠지? 그래서 too strange. Strange. 누구한테 낯선 거야? 나한테 낯설어. 그래서 for me가 여기도 꼭 들어가고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기에 낯설어. To understand 까지만 쓰면 끝이야. 여기도 them 쓰지 마. 그냥 여기서 끝이야. Some English words are too strange for me to understand 까지만 쓰면 돼. 뒤에 쓰지 마. 그 다음에 거, This room is so noisy. 이 집은, 이 방은 너무 시끄러워서 그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대. 그럼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끄러운 거네. Too noisy. 그래서 누구한테 시끄러운 거냐면 그한테 시끄러운 거야. For him. 공부하기에. To study. 까지만 써도 괜찮아. This room is too noisy for him to study. 까지만 써도 끝이야. 라고 하면 내가 인을 빼먹었지. 여기 인 들어가야 되네. 인까지. 인까진 써야 돼. 잇을 쓸 필요는 없어. 인까지만 쓰면 돼. 잇은 안 써도 돼. 됐죠? 여기 헷갈릴 거야. 조심해.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같은 말이 되도록
부정 투부 정사를 이용해서 써달래. 그러면 you're 너무 어려. too young. too much. 라고 쓰면 돼요. 여긴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 없어. 왜냐면 앞에 이미 나와 있잖아. 누군지가. 그래서 괜찮아. 그 다음에 it's 너무 추워. too cold. 나가기에. too go. 그 다음에 그녀는 너무 작아. too short. 오, 너무 슬프다 이거. too be. 너무 피곤해. I'm too tired. too go. 그 다음에 너무 커. The pie is too big to eat. 너무 멀어. The station is too far to walk. too 하나만 있네 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여기까지 됐고 진짜 마지막 거의 다 했다 얘들아. enough to는 아까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만 조금 달라. 그래서 충분히 뭐뭐 하는 거야. 아까 못하는 거였지. 얘는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 그래서 enough to는 so 형부 that 주어 can 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 형용사 부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enough 나온다. 순서 둘이 바뀌면 안 돼. 여기서 enough는 부사거든. 그래서 뒤에서 꾸며줘. 순서가 enough가 먼저 나오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so 형용사 부사 that 나오고 얘는 할 수 있다라는 can, could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 위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 바로 볼게요. You didn't run enough fast to win the race. 여기서 enough 내가 방금 부사라 그랬지. 그래서 순서가 fast가 먼저 나와야 돼. Fast, fast enough. 만약에 충분한 음식이라고 쓰고 싶으면 enough food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가 형용사고요. 명사예요. 이럴 경우는 이렇게 꾸며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fast enough 봐봐. fast는 형용사죠. 형용사 꾸며주는 건 부사예요. 그럴 때는 뒤에서 꾸며줘요. 이 차이점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것도 똑같아요. 얘는 enough 다음에 to가 빠졌네요. enough to be. 그 다음에 얘는 rich enough라고 쓰시면 돼요. b 문장을 같게 같은 뜻으로 되도록 완성해 달래요. The ice was thick enough for me to walk on. 그러니까 그 얼음은 내가 걸어가기에 충분히 딱딱하게 얼어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얼음이 잘 딱딱하게 얼어있어서 난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 라고 풀어서 써달래. 그러면 The ice was so thick that I 과거형이지. 그래서 could walk on it까지. on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on을 같이 붙여줘야 돼. so thick that I could walk on it 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my umbrella is small enough for me to carry anywhere. 내 우산은 어디든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아. 그러면 바꿨으면 so small that 나 I 현재형이니까 can carry 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James is 이거는 so that을 to로 enough to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네요. James는 똑똑해. 충분히 똑똑해. 하버드에 갈 만큼. 그 다음에 Stacy는 내가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벼워. 그럼 Stacy is so light that 내가 들어올릴 수 있는 거지. I 그 다음에 현재형 can lift her 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분명히 많이 헷갈릴 거야. 괜찮아. 근데 대신에 꼼꼼히 봐줘. 그 다음에 he was 운이 좋았다 라는 거 lucky 뭐뭐 할 만큼 충분히 enough to
travel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is knife isn't 예리하지 않다 sharp 충분히 enough to cut the potatoes 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he is enough strong 먼저 쓰고 enough to move the table alone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이구야 잘못 꼈어 잘못 눌렀어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면 투부정사 와 투부정사 파트가 다 끝났어 근데 이 부분 한 번만 있지 다 인오프로 써놨지 그러면 소댓으로 한번 바꿔볼까? 먼저 멈춰 놓고 너희가 소댓으로 바꿔서 밑에다가 한번 써줘 1, 2, 3 소댓 구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멈추고 나서 바꾼 다음에 다 바꿨으면 다시 재생 누르고 채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He was so lucky that he could travel for free 라고 쓰면 되고 두 번째 거는 This knife isn't so sharp that it can cut the potatoes 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거는 He is so strong that he can move the table alone 이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오늘 투부정사 할 걸 다 했어요. 수고 많았어. 진짜 수고 많았어. 우리 엄청 길었지? 되게 잘했어. 근데 이제 할 거는 너희가 분명히 중간에 실수를 할 거고 중간에 모르거나 헷갈려서 틀린 부분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거를 잘 보면 돼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